자, 수학생의 대망의 마지막 개념이 시작한다. 꿈사님 아니야? 책방 끝냈습니까? 끝내기만 했지 머리는 안 들어가죠? 그거 막 웃을 일이 아니야. 개념 정리를 쉬는 선생님이 정리해온 게 한 장 반씩? 저거 니네 영상을 봤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제대로 봤나 확인하는 것만 하고 오늘 할 거야. 자,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보고 온 영상 개념 플러스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을 섞어서 그림 그리는 걸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는 당연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그냥 데칼코마니 한다라는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표현만 했지. 근데 그때 내가 말한 데칼코마니가 엄밀히 따지면 다 대칭이동 개념인 거야. 자,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나 대칭이동, 평행이동 우리 했으니까. 자, 일단 영상 보고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자, 간단한 거부터 해서 자, 이제 바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확인. 두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좀 낮아. 이 말을 보다가 잤다는 얘기야, 누군가. 첫 번째 영상만 봐. 오늘 봤어. 야, 빨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두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9가 안 됐어. 저 아까 들었을 때 24였거든. 그니까요. 누가 광클 했어, 빨리 얘기해. 와, 이거. 16회 돼 있던데 나는? 나 5시인 거야. 그럼 결국 난 두 번 들어왔어. 24는 진짜 광클이잖아. 아까 봤어? 자, 오늘 봤어? 오늘은 내가 확인 안 해. 오늘 봤어. 오늘 봤죠. 언제 하게 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야. 아, 진짜요? 어쩌라. 첫 번째 영상이 10몇 회 돼 있나? 아, 댓글 달 거예요. 나 그걸로 달 뻔했어. 그거 달렸는데. 아니, 이제 영상 보라고 시키면 댓글 달라고 시켜야 돼. 댓글만.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를 텐데. 다 이름을 쓰면 되지. 아, 자기 이름. 아, 실명. 아니, 학교 이름만 쓰면 되잖아. 공개 정신. 개인정보. 그 제가 여. 바다. 누가 보면 수업시간 50개. 여. 준이야, 이건 많이 넣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늘 나으러 간대. 진짜 왔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25분에 어떻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시작한다.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야 그냥 이해해 주겠는 거야. 25분. 에이, 멈춘 거 아니에요? 아빠 화장실 간대. 나 아빠 똥 싸는 거 기다리다 나왔다고. 아, 그래서 저 엄마 내려주면 안 되겠지. 아빠가 2분 남았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내라. 이따가 돈 언제 갚을 거야? 뭐 쉬는 시간 끝나고 드려도 돼요? 돈 깨야 돼? 네. 그래. 어디 가? 줘.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보내는 건데. 준이야, 영상은 봤냐? 네. 두 개 다? 네. 질문해 봐요. 선생님 질문해 봐요. 표정을 보니까 뻥 치는 표정을. 진짜요? 아, 자. 봤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지? 이제 왔어. 아, y는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자, 그래프가 있는데 걔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해보자. 자, 간단한 걸 할 거야. 자, 여기가 내 y절편하고 x절편이 모두 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하나씩 다 그려보자고. 자, 1번 y는 전체 식에다가 절대값 쉬운 거 한번 그려보자. 자, 어떻게 했었냐면 자, 봤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 자, 어떻게 그렸어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축보다 아래 쳐져 있는 애를 위로 데칼코마니에서 위로 끄집어 올렸어. 대칭이동이었지 이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가 그래프 V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래쪽에 쳐져 있는 애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서 나머지 그림까지 그리면 자, 이게 y는 절대값 fx 그림이 있어. 자, 아래 거를 끄집어 올린다는 게 힌트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만 절대값 씌운 거는 어떻게 된가요? 아이고. 자,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했었어요? 자, x에만 절대값 씌운 거는 데칼코마니를 어떻게 했었어? x축 기준이야, y축 기준이야? y축 기준이야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살려서 그거를 y축 데칼코마니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요 그림이었지. 자, 참고로 뭐하냐? 잠시 있을 것 같았는데 안 했어? 와, 이거 방귀 안 봤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돼 있어. 대박! 이 문제, 이거 이게 문제 푸는 건 아니지만 여기 몇 도일까? 90. 왜요? 90도 같아서? 데칼코마니. 아이고,
180도야? 확인을 좀 하자고. 180도를 반으로 접은 90도. 와 대박. 그 조금 더 명확한 그 얘기를 해. 아니요. 저 삼각했어요. 90도였어요? 맞아, 90도. 아,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14도. 여기 몇 도야? 15도. 아, 여기 막꼭지가 아니니까 45도잖아. 9위로 끄집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45도잖아. 그럼 90도죠? 됐니? 얘도 90도겠네 그러면. 똑같이네. 알겠어요? 자, 확실한 해서 똑같아. 이게 반대, 모양만 반대잖아, 모양만. 자, 그래서 얘도 그림 그렸어. 그 다음에 네 번째, y에만 절대값 쉬운 거는 어떻게 그렸나요? 자, y에만 절대값 쉬운 건 x축 기준으로 대발 구간이었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원래 그림이 이거였지? 자, 했을 때 y자 x축 기준으로, 자, 위에 살아남아 있는 거를 그대로 살려서 반대 x축 아래쪽으로 대발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됐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돼. 개념 연습하는 거야. 수학 학때 또 함수단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요. 어려운 문제는 그때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요거 이론을 써서 재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돼. 거기서 버벅 되면 문제 못 푸는 거란 말이야. 수능 문제도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y랑 x의 전체가 절대값 씌우는 것도 있었죠. 자, 그렇지. 근데 이건 기준이 뭐였어? 일사분면에 그려져 있는 애만 기준으로 살려서 그리는 거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림이 있었을 때 일사분면에 있는 요 부분만 그래프를 살려서 X축, Y축, X축, 데칼코마니를 다 했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X축 데칼코마니 하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Y축 데칼코마니 하면 요런 식으로 돼서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자, 이게 그림이 뭐가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김에 이거 그래프도 사실 식을 찾을 수 있지. 이거 뭐야? y는 x, 아,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 y랑 x의 전체 절대값이인 거잖아. 그럼 저거에다가 저 버전을 맞춰서 끼기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y가 자, 마이 절대값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없어져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싹 지워버리면 요거를 좀 모양 맞추기 했을 때 x 아이고 절대값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에요라는 식으로도 바뀌어요. 그냥 알고만 계셔. 그러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정사각형 되는구나까지 나중에 한번 할 거야. 이따가. 알겠죠? 그냥 모양 맞추기만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직선일 때 얘기였고, 자, 또 있었지. 영상, 첫 번째 영상에 있었던 게, 그때 내가 요거, 요렇게 절대값 그려져 있는 걸 사실 직선으로 설명 안 해줬죠. 이차함수 같다 해줬잖아요. 자, 오늘은 내가 직선으로 한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팅팅팅, 두발 꺾이는 거. 자, 뭐 있었냐면, y는, 자, 모양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x-a, x-b,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물론 a보다 b가 더 커. 그랬을 때, 자, 이거 간단한 형태를 빨리 그리는 거 내가 한번 학습을 해줬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면, 절대값의 개수가 그래프가 꺾이는 개수랑 똑같은데,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고, 꺾이는 기준점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인 a랑 b라고 얘기했었지? 기억합니까요? 기억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y는 절대값 요거랑 자, 이게 절대값 3개가 있으면 꺾이는 게 몇 번 꺾여? 3번 꺾여. 그래서 내려왔다가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얘도 자, 배수방위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을 때 자, 꺾이는 지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랑 B랑 C랑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게 빨리 그리는 방법이었고 요 공식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뭐가 있었냐? 그것도 얘기해줬을 거예요. 일단 절대값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되고 플러스 기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x도 절대값 개수가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은 상관없는 거다.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앞에 다 1, 절대값 안에 있는 x도 다 1,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1 때만 빨리 그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따가 할 건데, 이 모양이 만약에 성립을 안 하는 식이면, 어떻게 그려야 돼? 원칙적인 부리로 풀어야 돼. 원칙적인 거. 원칙적인 거 뭐였어요? 구간을 나눠서 그림 그렸던 거 영상에 있었지?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하자. 알았죠? 자, 근데 뭐, 얼추 본 것 같네. 자, 오늘 할 거 할게요. 민지야, 더우면 뒤에 그냥 문 열어. 안 더워? 뒤에 열어. 다 열어. 저번에 선풍기 틀고 녹화해서 그냥. 진짜야? 이 소리 나더라, 진짜 영상. 어쩔 수 없이 못 보겠네. 내 목소리, 아니, 내 목소리 들리긴 들려. 근데 평소보다 작게 들려. 니네 안 볼 거냐, 맞아? 나만 보는 거야. 조회수가 항상 1이야. 내가 눌러봤어. 영상 제대로 나오나 확인하려고 내가 항상 눌러보거든. 자, 뭐라고 임마? 구독자가 또 늘었던데? 누가 있냐? 저기 3명 된 거야. 우리 이러다 있어. 3명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 우리 너무 시끄럽죠. 자, 오늘 할 거 할게요. 잘 봐봐. 여기는 그냥 그림 그리는 연습만 하는 단원이다. 문제 푸는 게 없어요. 자, 이런 게 그려져 있어. Y는 절대값 x-2를 한번 그려보려. 자, 그냥 다 할 거야.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절대값 그림의 원칙은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이 2죠. 그럼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그리는 게 모든 절대값 그림 그리는 거의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 게 이런 거였어요. 빨리 그릴 수 있는 건 빨리 그리자. 근데 얘는 물론 다른 방법도 다 얘기할 거야. 원칙적인 걸 하게 되면은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고,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x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오면 이게 그래프 식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였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자, 어떻게 그렸어? 일단 자, 위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y절편 2를 탁 찍고, 자, 원래는 자, 이렇게 그려야 되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자, 좀 이거 치우쳐서 그려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x-2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반대로 마이너스 2지. 얘랑 정확하게 길이가 폭이 같게끔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살릴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얘는 2보다 작을 때만 쓰세요 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자, 여기가 기준점이 된다. 2를 기준으로, 자, 작을 때만 그리세요 해서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게 하나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부분만 그리세요 해서 V자 모양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져요. 자, 이게 그냥 원칙적으로 푼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식 쓸 수 있지 않냐? 하나짜리도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게 y는 절대값 x-a 이 모양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앞에 개수 1이고 안에 있는 x 1이면 된다고.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렸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 a를 기준으로 한 번 꺾여. 절대값의 개수가 꺾이는 횟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a가 되게끔 V자 그림이 되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빗대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냐?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는 좀 디테일하게 그린 거고. 자, 그럼 세 번째.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영상만 봐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일단 새로운 개념이 이제 뭐냐면 우리 대칭이동, 평행이동 공부했잖아. 잘 봐. 평행이동 개념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Y는 절대값 X 그림이랑 좀 비교, 영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X 자리에다가 X-2를 개입한 모양이지. 이해됐냐? 뭐라고요? 그래서 x 대신에 x-2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야, 근데 도형은 부호가 항상 반대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이니까 거꾸로 플러스 두 칸 평행이동한 거죠. X축.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두 칸 평행이동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돼. 자, 그럼 일단 1차 작업은 뭐냐? Y는 절대값 X 그림을 그려야겠지. 자, 이거 이제 하려다가 제가 그냥 생각했는데 Y는 절대값 X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배운 거 아무거나 써봐. 이거는 Y는 FX라는 애를 그냥 Y는 X라고 생각했을 때 X, 자, X가 식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건 원래 Y는 X 그래프를 그리고 깔끔하네. 어떻게 했어? X축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절대값 X란 말이야. 빨리 그리는 걸 했어. 이렇게 했는데,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이동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평행이동해서 여기가 2가 되고 그림은 똑같이 모양만, 모양 안 바뀌고 이동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저거랑 똑같아요. 자, 이게 평행이동 개념에서는 그리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아니야, 이게 졸려. 어제 1학년 반 열린방정이 활용 문제 푸는데 되게 이상한 건데 너, 네가 돈이 갑자기 생각났어. 어제 이게 열린방정식 활용 문제 푸다 보면은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뭐 두 살이 적고.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이가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그 끝이에요? 네. 이 영상에 티가 나. 딱 썼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나 혼자 씩 웃고 그냥 영상에 티가 나더라고. 여러분 이거 미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문제는 한 8문제, 6문제 풀었거든. 애들이 이걸 너무 못 풀어가지고 나이 할 때마다 자꾸 네가 생각하는 거야. 됐죠? 지은 거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됐지?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다 썼으면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래요? 다 썼어요? 아, 진짜 안 돼요. 여기만 지울게. 근데 저 이거 다음에 뭐예요? 시험지 모르는 거 떼어줘야 돼. 시간인데 남을 거야. 아마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쉴 수 있을 거야. 시간 남을 거야. 떠들지 말고. 자, 이건 1이다. 절대값이 아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이것도 원칙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냐?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이 3이기 때문에 자, x가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10을 쓰게 되면은 자, 작을 때는 마이너스 8분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 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튀어 나오니까 x-2 이렇게 되겠지. 자, 됐어요? 자, 그림 그려보자. 어떻게 되겠냐? 자, 이게 사분면이 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y절편이 4고 x,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 4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응? 아. 뭐 잘못됐어? 여기가 4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맞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려야 돼. 자, y는 x-1을 자, 파란색으로 이따 그릴게.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자,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물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 만나는 지점이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꺾인단 말이야. 반드시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아까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0 만드는 값이 3이었죠? 그래서 요 지점이 3이야. 꺾이는 지점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빨간색 3보다 얘는 왼쪽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파란색은 큰 쪽이니까 오른쪽만 따라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자, 그럼 참고로 여기 꺾여져 있는 요점의 좌표도 사실은 계산할 수 있지 않냐? 여기가 3이죠? 그럼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1이라는 것까지 표시하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한 가지만 더 하자. 자, 요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것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쓸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장난을 치지. 어? 그냥 막 때려요. 내가 머슴처럼 생겨가지고. 머슴. 자, 머슴, 머슴. 잘생겼어. 그래, 얘 잘생겼다. 자, 평행이동 개념을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걸로 봤을 때 얘를 아까 절대값 x를 아까 오른쪽으로 두 칸이 움직였잖아요. 얘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자, 봐봐. 절대값 아닌 x에다가 x 3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x 대신에 x 3 대입했다고 생각하고 y도 얘 좀 봐야 돼. 야, 이거 플러스 1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게 y 대신에 y-1을 대입했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저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3, y 대신에 y-1 대입하면 저식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되죠? 자, 그럼 이게 평행이동 개념이니까 자, 어떻게 쓰면 돼? 부호는 항상 반대. x축 방향으로는 세 칸 평행이동. 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한 칸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옮겨서 그려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릴게. 자, 절대값 x 아까 그렸죠. 여기 그냥 V자로 그릴게요.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인다고 얘기했지 아까. 자, 이렇게 된 거를 평행 이동은 항상 점의 이동이야. 여기가 0,1이잖아. 그럼 그 점을 x축 방향으로 세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면 정확하게 요 위치에 오지 않겠어? 자, 여기 이해됐어요? x축 방향으로 세 칸 가. y축 방향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올라가. 그리고 모양은 안 변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자, 색깔 좀 구분 짓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저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이동 개념을 선택했다. 두 번 하니까 좀 낫지 않나요? 이제 삐졌어요. 왜? 한 번씩 났다 그래서? 준이야, 천원 꼭 내라. 난 돈 떼먹은 사람 제일 싫어한다. 나 누구한테 돈을 잘 안 빌려주거든. 내가 뭐 너한테 빌려준 건 아닌데 돈 떼먹은 사람 너무 싫어서 나 돈을 잘 안 빌려줘. 정말 신뢰가는 사람을 빌려줘.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막 천만 원 넘게도 빌려줘. 뭐? 빌려준 적 있어 진짜. 그렇게 안 나 아직 안 갚고 있어. 갚겠지 뭐. 왜 뜯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안 갚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런데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아. 내 돈 빌려서 결혼한 거 같아서. 내 결혼할 거만 한데 얼마 빌려야 돼? 천만 원 좀 넘게. 그래서 받을 것 결혼식 심지어 결혼식 가서 축의금도 냈거든 나는. 아 갚겠지? 나 축의금 이대로 막 빌려주지 마. 나 저 나중에 뭐 할 거야. 나 어차피 반사한 게 빌려줬는데 까먹고 살아. 신경을 안 써. 내가 무슨 갚부도 안 했는데 갚겠지 뭐. 아, 누구야? 아, 진짜 이건 좀 아니었어. 불레거리지 않고. 이거 불레거리지. 나 항상 누워. 왜? 왜? 아니면요? 진동. 오케이. 오케이. 누가 왔는데? 오케이. 소리! 어, 누구야? 김민재. 불레거리지 뭐. 김민재 홈 버튼 없잖아. 너잖아. 너 아니야? 네. 저번에 너 그랬잖아. 소리 껐을 텐데. 불레거리 진짜. 소리를 켜져 있구만 아직 보니까. 저것도 1000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거 5000원이야. 수업 당연히 자 너가 10분 방해했어요. 늦게 오셔서 너 누적 시간이 1시간 돼가려 그래 이제 급할 거야. 애들한테 1시간 보상해 빨리. 시간은 그 맛있는 거 사줘 빨리. 시간 좀 잡사. 진짜 그래 빨리 시간 좀 잡히라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그렸고 자 딴 거는 이거는 뭐 하지 말자.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자, 예제 연습합시다. 네, 끝이에요. 아, 난 이거 처음에 하면 니네 잘 안 해왔을 거라 생각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주려고 그래. 얼른 빨리 마시라고. 그럼 이거 하고 바로 쉬어야지 하고. 쉬는 시간에 30분만 하죠. 자, 봐봐. 연습하자. Y는 자, 절대값 2X 더하기 4를 그려볼래. 내가 지금 예제 써주는 거 다 책에 있는 거야. 바이블에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자, 이거 라센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에서 다 풀어야 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칙적인 거 말고 배운 공식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얘는 y는 2x 더하기 4라는 그래프에다가 전체 절대값 씌운 거죠. 그러면 공식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 일단 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쳐져 있는 걸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되는 거지. 쉽죠? 쉬운 거야. 자, 한번 그리자. 자, y절편하고 기울기가 2니까 x절편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자, 4 여기쯤에 맞히자.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그거를 2로 끄집어 올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V자로 그리면 돼요. 간단한 거야. 자, 이번에 절대값의 위치가 저거랑 좀 달라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비슷하면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 생각은 얘를 y는 절대값 2x라는 거를 그려서 4를 왼쪽으로 넘기면 y-4는 절대값 2x잖아. 맞아요? 그러면 기존 식에다가 y 대신에 y-4 대입한 거니까 y 축방향으로 4칸 위로 끄집어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요거를 그려야 돼. 이거 그릴 수 있냐? 물론 있죠. 어떻게 그리면 돼? y는 2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럼 y는 2x를 그려. 자,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y는 2x. 자, 그거의 절대값이었으니까 x축 밑에 처진 부분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게 요거인데 이해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y 대신에 y-4 있으니까 자, 대표적인 점 하나만 움직여보자고. 위로 몇 칸? 네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움직였다고 해서 점 하나 찍고. 자, 그래프의 모양은 평행 이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V자로 똑같이 그려주면 그냥 가게 됐어요? 자, 이거는 그 우리 저번에 니네가 영상 봤던 예제 문제인데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자, 이것도 공식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공식 적용되는 거 맞죠? 절대값 앞에 개수 1이고 차이의 부호가 플러스고 절대값 안에 있는 x 앞에 개수도 다 1이니까 공식이 그냥 돼. 그러면 세 번 꺾이겠네? 자, 세 번,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네. 자, 간단하게 그린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얘처럼 대충 그릴지 아니면 사분면 그려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그릴지를 결정을 해야 돼,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x값이 a일 때 자, 최소값 B가 생긴데 A랑 B를 찾아보래.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까 대충 그린 걸로 찾을 걸로 봤을 때 얘는 대충 그려도 돼요. 왜냐? 자, 꺾이는 지점이 뭐겠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 1, 3, 6 아니겠니? 자, 그럼 꺾이는 데가 1, 3, 6이라고 표시하고 자, 그럼 제일 밑에 쳐져 있는 점이 최소값일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일단 자, 3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x 대입했을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최소값은 식에다가 3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3 대입하면 2고 3 대입하면 마3이니까 3이 돼가지고 두 개 더한 거 해서 최소값이 5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B값이 5가 됩니다. 얘는 대충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 자, 공식이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얘는 너무 단순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x-y라는 1이라는 요 1,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1차함수야.
1차 함수인데 x자리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 붙인 거 맞아요? 아 마이너스 절대값 씌운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따졌을 때 얘를 fx라는 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얘는 y는 fx에다가 y로 절대값, x로 절대값 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민재야 알겠어요? 집중하겠어. 아,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럼 공식이니까 자 이거 xy에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 1사분면 그래프만 살려서 그리는 거지 나이요. 네. 아빠의 나이는 내가 말해도 못 나가네. 자 이거 그림 그리죠. 얘가 y는 지금 죄송해요 x-3죠. 그거죠. 그림은 그려야겠죠. 자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물론 여기가 1이야. 자 그럼 1사분면에 살아있는 그래프는 녹색 그림 요거 하나 아니겠냐.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x축 y축 데칼코마니 x축 먼저 데칼코마니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면 될 것이고 야 물론 여기도 90도겠죠? 90도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자 y축 데칼코마니 하면은 자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게끔 V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당연히 여기도 여기다 90도야. 알겠죠? 엉망하다 이거 하니까 굳이 쉽지? 그러지 마. 엉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2차함수도 한번 연습해봅시다. 자, y는 fx라는 2차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함수인데 자, 네 가지 버전을 다 해보자. 1번 y는 전체 fx의 절대값. 자, 이게 제일 쉽지 차라리. 자, 이거 먼저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죠? 식을 잘 보면 자, 우리 이거 시험법이잖아 사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뭐지 고등 선형도 했으니까 방정식의 근이 x축하고의 교점하고 똑같지? x절단값이지?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x축과의 교점이었어. 그럼 걔를 그려. 자, 마이너스 1하고 자, 1, 2, 3 해서 이렇게 만나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죠?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절대값 전체 씌웠으니까 아래 처진 것만 위로 꺾여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두번째, x에만 절대값이고 한번 그려보자.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자, 이번엔 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살려서 그리는 거였지. 이거만 살려야 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였다. 맞아요. 자, 여기 있는 3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에서 진하게끔 해서 녹색을 그대로 보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영상에서는 엉덩이 모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도 한번 해보자. 자, y에만 절대값 씌운 건 x축 기준으로 위쪽만 살려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였어요. 자, 한번 그림을 좀 짜볼까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에 만나게끔 이렇게 그렸어. 자, 그렇게 됐을 때 x축 위에 부분이 이번엔 요거하고 요것만 살아남은 거지. 그거를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건 하지 말자. 의미가 없구나. 자, 세 개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하는 거 다 해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걸 이제 연습해봐야 돼요. 사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되는 거는 철, 이걸 내가 알려준 이유는 얘들아 모든 문제를 100% 원칙으로 풀면은 이런 거 일일이 다 씻어서 그리려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릴 수 있는 건 그냥 공식화해서 알려준 건데, 근데 이건 마저도 못하는 애들이 사실 많아. 잘 할 줄 알아요. 근데 원칙적인 접근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원칙대로 풀어야 돼. 아니 말을 잘못 했다.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원칙대로 풀어야 돼. 알겠어? 두 개만 해보려고요. 자, 이것도 몽땅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 하면 숙제 물어볼 게 한 두 개밖에 없을 거야. 다 풀어준 거야 지금. 다 책에 있는 문제야 이거. 자, 첫 번째. 원하면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풀어주세요. Y는 잘 봐. 숙제가 두 장이냐고? 설마 내가 그렇게 내주겠니? 아니, 저희 이번 토요일 숙제 너무 많아요. 뭐가 미쳤어요? 우리 수학, 화학, 수학 상 끝나고 시험 때문에 하기로 했잖아. 책 다 풀어야 돼. 수학 화학 끝나고 상! 이제 수학 끝나고 상! 상! 진짜. 하루 시작하는 하루를 끝내고 지금 시험. 아, 브레건 놀러 가자고. 열장 나왔다. 아, 나 진짜 뺏기고 열장 나왔다. 우리가 열장이야. 자, 봐봐. 나 진짜 누나. 배운 원칙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 얘가 없으면 공식이 되죠. 근데 얘는 2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 원칙대로 풀자고 기원아. 씨 웃어잡고. 위험한 새끼야 이거. 경태야? 아니 얘야. 잘 들어. 자. 공식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풀어야 돼. 자, 구간은 어떻게 나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세 번 나눠서 그래야 돼. 자, 1번, 2번, 3번 세 개로 나누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식을 써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자, 음수되고 다 음수돼요. 그래서 식이, 자, 계산 좀 해볼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돼. 어? 여기 4구나.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된 자식이 자, 식만 찾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자, 여기 사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자, 그럼 부호 따져봐야 되겠죠? 0 대입해봐라. 0 대입하면 자, 양수고 음수되는 거 맞냐? 자, 그럼 식을 써볼까? y가 자, 양수 음수니까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돼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양수되겠죠, 느낌상? 그렇죠? 자, 그럼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들아 공식이 적용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모양의 1차 상태가 아니, 사실은 직선 모양인데 꺾이는 그래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꺾이는 지점이 무조건 절대값만을 0 만드는 값 기준으로 꺾이게 돼 있어. 그거는 일치해 하는데 가운데가 평평하냐, 가운데가 정확하게 뾰족하게 대칭되게 그려지냐, 그거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만 좀 발생하는 거야. 일단 꺾이는 지점은 무조건 어디서 꺾인다고? 0 만드는 값, 0 만드는 값에서 꺾인다는 거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꺾이는 지점이 좀 바뀌는 건 그거는 지금 고기 과정까지 넘어가야 돼. 알겠지? 자, 참고만 하시고 그림만 그려보면 돼. 자, 해보자. 얘가 요거 자, 녹색, 얘가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분면을 그리고 자, 저거 먼저 한번 해보자. 일단 주의해야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2까지 2보다 작을 때만 살려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y절편이 2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6이야. 너무 높네. 자, 대충 여기가 6이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린 거예요. 어? x 마이너스 더하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됐나? 자, 니네 그대로 그려라. 제가 밑에다 그릴게요. 이거 너무 위에다 그렸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다음에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6이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만났지. 만난 지점이 무조건 꺾이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얘를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2가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야. 자, 여기까지만 한번 그림 그려볼까? 녹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거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요만큼만 그리면 돼.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이따 말할 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 그랬지? 자, 요거 좀 그리고 해야 되겠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자,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러면 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직선이 이거였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선이 이거였다. 여기서 만났죠. 그 만난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고, 그게 또 뭐다? 0 만드는 값이 2에서 몇 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이 이거였어요. 노란색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만 그리는 거잖아. 그럼 그림이 좀 꺾이면서, 자, 요런 식으로 그려줘. 요런 식으로. 좀 꼭 만만하게. 여기 좀 꺾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란색이지, 걔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보다 오른쪽 땅에다가 요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요 모양이 얘는 안 나타나니까. 가운데가 절대로 평평하지가 않아요. 자, 알겠죠? 자, 얘도 사실 이렇게 절대값이 있었으면 공식이 되지. 근데 얘는 안 돼. 없어. 없어. 왜 그래? 그었어 설마? 자,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똑같아. 자, 절대값을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개 되죠. 이번에 땅을 두 개로 나누세요. 자, 첫 번째. 자,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음수네. 그럼 전체 식이 어떻게 돼요? 처음 보는 그림 말까요? 처음 보는 그림. 자, 얘가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기 있는 플러스 x랑 s가 달라가죠? 그럼 마이너스 2만 원. 자, 이거 직선이죠? x축하고 평행한 상수함수지 이거. 나중에 이제 용어도 공부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양수가 되니까 x 더하기 1하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y는 2x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그림만 그리면 돼. 자,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고 얘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네. y는 자, y축하고 교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이렇게 그리는데,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니까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났지. 자, 꺾이는 지점이 무조건 뭐라고? 절대값을 0 만들까. 그래서 여기가 자, 조금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 지점이 무조건. 자, 그럼 그림만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기준으로 노란색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왼쪽 그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오른쪽 부분만 살려서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래프가 하나가 완성됐죠. 자, 빨간색은 그냥 표시다, 표시. 이렇게 된 거 처음 보잖아. 니은자 맞죠? 뒤집은 거. 개념이 끝났습니다. 슈팅 아닌가요? 벌써죠? 안 돼. 두 번 쉬죠.